다자 무대에서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회의장을 오가는 정상들의 조우로 한 단계 더 공고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G20 뉴델리 정상회의 공동세션 외에도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3국 일반 가정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란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G7 히로시마 확대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 G20 뉴델리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아 환담을 나눴습니다. 어제 하루 세 번 양 정상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갈라 만찬에서는 1시간 반가량 다양한 주제를 놓고 두 정상 간의 격이 없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만찬에서도 핵심적인 대화 주제는 역시 한미일 3국 협력이었습니다. 3국 협력이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야말로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카르타에서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에서도 리탄 총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디 추모 행사 전에 대통령에게 다가온 리창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고 리창 총리 또한 대통령의 안부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